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보다 기도드리고 실패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막내 손자가 정확하지도 않은 발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러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가장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혼자 힘들게 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맡기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근심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